대학사에 계시면서 볼 때, 이 독재의 무서움이라든지 독재 체제가 됐을 때 우리가 치르게 될 그런 비용이라든지, 특히 후손들이 치르게 될 비용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제 거리로 나가거나 하면 그분들이 이제 극으로 매도를 하는데, 뭐그 양반들이 지금 뭐 살아볼 만큼 살았고, 뭐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여분으로 사는 건데 애들 다 키웠고, 그러나 그 후손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저항을 하고 항의를 하고 그다음에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데, 젊은 분들이 앞으로 저항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네요. 지금 더 많은 그런 억압이 주어지더라도. 그렇죠. 이미 체제는 굳어졌고, 민간 부분에도 그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행사되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지금 젊은이들은 직접적인 피해자이고, 더군다나 자신의 미래가 오랫동안의 미래가 걸린 문제니까 신중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이제 전체주의 정권이 나쁜 이유가 그 피해가 어떤 경제적인 피해나 사회적인 피해가 후대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국도 문화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수십 년간의 그 피해가 중국 경제에 쌓이고 그 세대들이 정말 불행, 후세대가 정말 불행했어요. 아무 교육도 못 받고 정말 맨땅에서 새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중국의 오랜 그 학문적 전통도 다 무너졌고요. 기성세대는 살 만큼 산 분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전체주의적인 압박이 오고 경제정책, 복지정책 이런 것들이 파퓰리즘 쪽으로 진행이 되고 현재 권력을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추게 되면 그 곳간이 나라의 곳간이 비게 되고 미래에 대한 그 연금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더 오게 되고 그 피해는 가장 많이 미치는 게 이제 후세 세대들에 미치겠죠. 예. 그럼 최원무 교수님 이제 말씀을 그렇게 기초로 하면은 뭐 앞으로 젊은 분들에게 큰 기대를 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항거했던 사람들이 민주화를 쟁취해서 지금까지 왔지만 또 나이가 든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그 사람들을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또 거리로라든지 아니면 나설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네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가 그 언론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언론계 종사하지 않지만 어쩌면 그 언론들이 그냥 그 광기에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그 여성 대통령을 그냥 그 물러나게 하는데 그 대단히 잘못된 정보를 그냥 생산하고 유통시킨 것처럼 지금은 또 그냥 철두철미한 그 이상 정도로 침묵을 해 가지고 사실을 은폐하고 진실을 그냥 가두는데 대한민국의 아주 주요 언론사들이 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걸 보면 저도 4.15 총선이 터졌을 때부터 주요 언론사에 친분 있는 분들을 개인적으로도 설득하고 했지만 철두철미하게 지금 모든 사실을 은폐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식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걸? 중국이 그 최근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이제 비판 세력을 통제해야 되고 사회적 분위기를 상당히 좀더 강화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언론 통제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만 더 강화했고 심지어 예술계, 문화계 이런 그 유명한 예술인, 문화인들까지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공포 정치 비슷하게 나가고 있고요. 또 학계에 이렇게 비판적인 시진핑 노선을 좀 비판하거나 이런 분들의 모든 저기 계정이나 그분의 그 활동을 완전히 차단시키고 기업인들도 거의 그 옥죄듯이 하고 이런 이제 하면서 현대판 제2의 문화혁명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게 우리나라도 그 영향. 영향권이 직접적으로 오고 있고, 지금 정권이라고 할까요? 집권 세력이 사실은 그거를 이제 모델로 삼고, 여러 가지 4.15 때도 그렇게 한 거고, 직접적으로 협력했는지 안 했는지는 역사적으로 밝혀지겠죠. 그리고 지금 사법부 통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언론 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중국 스타일로 사실은 이렇게 가면서
그 연장선상에 있고 뭐 어떻게 보면 한국판 소문화혁명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개인의 의식까지도 좀 이렇게 지배하면서 그동안 초중동 중등 분야의 어떤 의식화 교육은 많이 진전이 됐으니까요. 이제 그런 그 문화 의식까지도 좀 이렇게 지배하려는 것과 결합을 해서 더 전체적으로 완성시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이제 탄압이라고 할까요? 뭐 그거는 이제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최근에 이제 뭐 법을 이렇게 제정해서 어떤 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된 게 최초인데 도입하려고 하는 게 최초인데 그걸 언론인들에게 합니다. 건전한 비판을 하는 게 원래 본업인 사람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그걸 합니다. 뭐 악덕 무슨 그 사회를 좀먹는 뭐 이런 악덕 행위를 한 사람이라든지 또는 그 식품을 정말 불량한 식품을만 해서 사회적인 엄청난 피해를 입 이런 분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초로 도입하는 게 아니고 언론인들에게 그걸 도입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실 보도만을 했다는 입증 책임을 가중시켜서 언론인들에게 이렇게 전가를 시키는 그런 법을 국회에서 정식으로 도입을 하고 완전히 그걸 통과시키겠다고 공언을 하는 시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소문화혁명 그 시대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 참그 어려운 과제를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지금 겪고 있다. 막 그렇게 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제 처음에는 추측 보도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뭐 최순실 사건이라든지 조국 사건이라 이런 부분도 다 처음에는 이제 단서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점점 이제 그런 증거들이 축적되면서 이제 사건이 결국 드러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만일 사실이란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제 완전히 징벌적 과세 저 그런 징벌적 그런 처벌을 강화하게 되면은 이제 아예 그런 종류의 그런 권력과 관리된 비리나 이런 부분들은 탐사 보도 자체가 불가능하겠네요. 그렇죠. 탐사 보도 자체가 불가능하면은 이제 권력을 상대로 한 그런 보도는 하지 말라 이렇게도 볼수 있겠네요. 뭐 허위 보도를 한 20%는 줄일 수 있겠죠. 20은 허위 보도를 줄일 수 있는데 80에 해당되는 정말 장기적으로 보도가 필요한 뭐 필요한. 탐사 보도라든지 정치적인 사건의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그 초기 보도 자체가 차단되기 때문에 80에 해당되는 부분은 결국 보도가 안 되면은 허위의 세상이 지배하게 되니까 허위 보도를 20%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80%의 허위 세상을 만드는 뭐 그런 법률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언론에 대해서 최초로 완성하려고 한다. 그게 현재 그 정치 권력의 현 주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교적 이제 최근에 유튜브 채널에 대한 그런 뭐 단속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저는 초기부터 이제 그 사실이나 이런 부분에 근거를 해서 항상 그런 방송을 내보자는 그런 원칙을 지켜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하고 올해가 시간이 가면서 이 개인에 대한 소송권 같은 게 계속적으로 증가하니까 민사소송, 형사소송, 그렇게 형사소송이 무죄로 판결되더라도 또 그거를 가지고 민사를 걸죠. 그러면은 비용도 들지만 시간도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아, 이 나라에서 계속 살 수가 있겠나? 아니면 뭐 방송을 접든지 그렇게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4.15 총선에 대해서는 약간의 우파적인 색채가 강한 채널들도 다 의식적으로 무시하지 않습니까? 안 다루거든요. 왜냐면 그거에 따른 불이익이 뭐 많으니까 뭐 예를 들면 보도를 송출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시켜 버리든지 이런 게 많으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서 기는 거죠. 이게 다 이제 알아서 기는 사회로 이제 사회가 나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럼 그 다음 질문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이제 국내 문제를 한번 정리하는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그리고 대권 유력 주자들도 저렇게 침묵을 지키니 그러면 야당도 침묵을 지키고 어제 보니까 보도를 보니까 야당의 대표란 젊은 사람도 그냥 아직도 그냥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야당의 유력 후보들은 평생 동안 법 쪽에 뛰어온 사람이지만 입을 다물고, 그러면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또 다음 대선도 분명히 손을 댈 건데, 그럼 결과가 정해져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개인적입니다만 최원목 교수님은 어떤 종류의 지금 전망을 갖고 있습니까? 그 우리 사회가 이 정도로 비판 기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사회가 됐고, 뭐 지금 현재 대놓고서 막 사법기관이 좀 무력화되고, 선거라는 정말 누구나 페어하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했었던 게 완전히 전면적인 부정선거로 추락하고 뭐 이런 상황을 갑자기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모든 것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그 배경을 이루는 것들이 저는 상당히 차곡차곡 진행이 됐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제거하는 게 만만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중국 얘기를 잠깐만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어떤 그 통일 전략 전술, 해외 통일 전략 전술이라는 거를 이미 공식적인 정책으로 채택을 한게 벌써 한 5, 6년이 됐습니다. 됐고, 특히 시진핑 주석이 이제 취임하고 2012년 이후로는 이제 그게 공식화됐고, 그걸 담당하는 조직도 수만 명을 일시에 증원시키고 그래서 굉장히 그 강력한 조직으로 했고요. 그건 이제 중국목을 실현하기 위해서 미중 패권 전쟁을 이미 선언한 시진핑 입장에서 어떤 주변 국가들 뭐 호주나 특히 뭐 한국이나 이런 지역은 그 중국이 해양으로 뻗어나가면서 태평양을 미국과 양분하는데 굉장히 소중한 결정적인, 그 네, 중요한. 접근로를 확보하는 일이거든요. 예. 일본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최소한 한반도라도 중국의 강력한 영향권에 둬야 되는 게 필수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차금차금 야금야금 이제 그 친중국화 정책을 사실은 취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통일 전사 전략 전술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드러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소프트 파워, 하드 파워가 아니고 샤프 파워라는 말이 거의 백과사전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런 샤프 파워를 활용해서 음성적으로 진행을 해왔던 거고, 뭐 정계라든지 언론계라든지 뭐 학계라든지 뭐 이런 계에서 어떤 그 인사들이나 아니면 그 정책 결정 과정에 상당한 그 인맥을 이렇게 쌓았던 거고, 실제로 이권 관계로 이렇게 연결을 해왔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야금야금 이제 그 네트워킹을 해온 거고, 그걸 국민들은 이제 그렇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진행이 돼 왔는데, 그게 이제 4.15 때 이제 그게 국민이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하나의 그 결과로 이렇게 심텀이 확 나타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이제 느끼는 그룹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벌써 한 2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이제 예를 들면 반대 진영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분들의 저기 그동안에 해온 걸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촛불시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게 19년 전, 20년 전에 그 미군 장갑차에 이렇게 희생된 그 여중생 사건이 있었었어요. 미선 효순 미선이 사건. 효순이 사건. 그게 한 20년 전에 발생한 건데, 그때 촛불 시위가 촉발이 됐고, 중간에 무슨 미국 광우병 논쟁도 있어서 촛불 시위가 확산이 되고, 뭐 GMO라든지 이런 것도 나오다가, 뭐 지난번 뭐박 대통령 뭐 최순실 사태 뭐 이런 게 왜곡된 형태로 남아 촛불 시위가 이렇게 완성이 됐달까요? 그래서 정권이 교체된 거 아닙니까? 그게 2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밑으로부터의 뭐 어떤 국민들의 저항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게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치 권력까지 바꾸기 위해서는. 근데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뭐 이번 대선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만약에 그게 한꺼번에 교체가 된다면 뭐 다행입니다만은, 정말 그걸 바랍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데, 근데 다행히도 저는 이 부정선거라는 게 좌우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누구나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문제고도요. 지금은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이제 정말로 하드 에비던스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충분히 볼러타일하게 조인할 수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젊은이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IT 기술이나 SN을 통해서 정보를 급격히 확산하고 있고, 그래서 뭐 한 5, 6년 정도의 프로젝트로 단축시킬 수 있다고 보면 이미 한 2년 정도는 우리가 활동을 했고, 앞으로 한 3년 내에는 상당히 그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뭐 이번에 정권이 교체돼서, 근데 정권이 반드시 교체된다고 해서 그 문제가 부정선거 문제까지도 이렇게 다시 해결되는 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바라는 그 진실 사회랄까요? 뭐 정말 진실의 가치를 수립하는 그런 사회가 최소한 그 밑으로부터의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전반적인 이렇게 분위기로 국민들이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나서서 좀 활동하면서 그 결과를 달성해야만 자유는 공짜가 아니구나, 뭐 이런 그 움직임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형성되는데 한 5년이 걸린다고 보면 앞으로 한 3년 정도 활동하면은 지금의 그 전체주의 움직임을 좀 이렇게 제어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운동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한 3년 정도 후를 보고 그 밑으로부터의 그 상식 회복 운동, 진실 회복 운동 이런 거를 전개하는 게, 그게 좀 느리기, 그게 좀 너무 느리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상당히 그 현실적인 타겟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